맞벌이 학부모님 중 어린 자녀가 학교 끝나고 나면 혼자 집에 잘 있을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맘 놓지 못하고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아동 돌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집에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원하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저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맞벌이 부부는 맘 졸일 일이 생깁니다.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늦게 찾아오고 그러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이나 이런 대중매체만 거의 노출돼서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아기를.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도 퇴근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을 연 경기도 아동 돌봄 센터입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어요. 여기 알싸탕이 얘들아. 이곳은 학교를 마치고 온 지역 아동들을 오후 7시까지 봐줍니다. 간식을 먹고 그날 숙제를 하기도 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도 합니다.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학교 돌봄은 5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그 퇴근 시간이랑 맞지가 않아서 여기인데 이런 지역 아동 돌봄은 이제 늦게까지 7시까지 뭐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택을. 광명과 파주, 화성시 세 곳에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고 수요가 있으면 더 늦은 시간까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만 6세에서 12세까지, 즉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아동들의 틈새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열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이 입소 1순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대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산업단지형 등네 가지 유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 등 형태를 달리 짜면서 이를 시작으로 더 촘촘하고 세심한 안정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